네, 이렇게 현수막 철거가 논란이 되는 것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제는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단속을 하고 또 해도 현수막이 난립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천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후 6시가 지난 시각 강서구 방화동의 한 삼거리입니다. 남성 두 명이 펜스에 현수막을 고정합니다. 단속 공무원들이 퇴근한 시간을 틈타 현수막을 붙이는 것. 최근에는 일련 번호까지 붙여가며 불법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50장. 때에 따라서는 여기 시간까지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뭐 매달 며칠 금요일 몇 시에 몇 장. 송파구의 경우 불법 현수막 한 개당 부과하는 과태료는 28만 원. 하루에 18장을 내거나 수백 장을 내거나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현수막인데요. 여기 이만큼 걸어서 단속이 되나, 여기 이만큼 걸어서 단속이 되나, 내는 돈은 500만 원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떼면 붙이고 또 떼면 또다시 붙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에선 과태료를 높여야 한다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을 좀 해달라. 폐지가 안 되면 시에서 행정부로 연락을 하는데 잘안 돼요. 이게 근본주의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을 악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부과된 과태료는 잘 거치고 있는 걸까? 서울시 자료를 살펴보면 올 상반기 불법 현수막 과태료 납부율은 40%, 14%만 거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거치 못하는 이유 역시 따로 있었습니다. 광고주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 현수막을 붙이는데 과태료의 경우 광고 대행사에 고지됩니다. 영세한 광고 대행사는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납부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이렇게 가잖아요. 네. 금요일 날 또 많이 해요. 네, 걸어드리는 거는 7,000원이에요. 활개를 치는 광고 현수막과 홍보할 자유가 보장됐다며 내거는 정당 현수막. 여기에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관공서 현수막까지. 솜방망이 처벌과 악용 그리고 편법 속에서 떼면 붙이고 또 떼면 또다시 붙이는 불법 현수막을 둘러싼 숨바꼭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NN 뉴스 천서연입니다.